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자. A씨는 현이지? 네, 열심히 손이에요. A, O, B. A, 보시면 B는 맞지? 중심각 맞죠? A, C와 A 부채꼴이냐, 활꼴이라고 하나? 활꼴. 왜냐면은 부채꼴은 각이 있어야 됩니다. D, O, C인 B, O, C인 부채꼴은 활꼴이라 그럼 각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활꼴이잖아. 네, 정답이네요. 그럼 4번 기억리얼리얼 이거 4번이에요. 활꼴도 되고 부채꼴 되는 거야, 이거는. AB의 길이 가장 길때 180도가 되겠지. 네. XY의 값을 40도일 때 60이었으니까 20도일 때는 3이 되겠지. 그렇죠. 그럼 100도일 때는 5 뺐으니까 15가 나왔나. 네. 그러면 이게 3cm라는 게 절반이니까 20이겠지. 20도, Y는 20도, X는 10. 그럼 요게 A고 요게 B로 쳤을 때? 4A니까 5A가 180도지. 네. 그러면은 A는 36도 나왔나. 36도네요.